안녕하세요. 금천예술공장 십사기 입주작가 한상아입니다. 저는 내면으로 스며드는 경험과 기억을 광목위의 먹으로 그리고 우려낸 다음 실로 단단히 꿰매고 이어내는 수행적 과정을 통해 사랑하는 대상의 평안을 바라는 인간의 근원적 소망을 담은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의 작업은 일상적 경험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감정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작가, 여성,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겪는 삶의 여러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종종 하나의 단어로 단순화되지 않는 복잡하고 미묘한 정서가 몸에 달라붙어 마치 무늬와 같이 피부에 스며드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감성적 기억을 논리정연한 서사로 정리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파편적이고 모순적인 면모를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조형 언어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의 작업은 먹과 모필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동양화의 본질은 선에 있다고 보고 저의 신체와 잘 반응하는 먹과 모필의 움직임을 통해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저의 작업에는 먹과 모필이 만들어내는 선과 실과 바늘이 만들어내는 선이 공존하게 되는데 모필을 쥐고 움직이는 신체의 기운이 먹선에 드러나는 것처럼 당기고 묶는 힘과 속도에 따라 실선에도 그 기운이 남겨진다고 생각합니다. 동양에서의 먹은 현색이라 해서 태양의 빛이 없이도 존재하는 우주의 본색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심플한 검정이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먹은 저의 이야기를 담기에 적합한 소재입니다. 먹은 다른 어떤 재료보다 물에 가장 신속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저의 붓긋 움직임에 따라 먹은 빠르게도 느리게도 광목천 위를 표류합니다. 먹은 나아가려는 힘과 멈추려는 힘으로 특유의 진동, 파동을 만들며 물과 함께 떠돌다 광목천에 정착합니다. 광목천에 닿는 뾰족한 붓끝에서 먹이 둥글게 번지듯 날카롭지만 무디고 부디지만 날카로운 마음과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